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6월 19일자 기사네요. 바이든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 라틴계 표심잡기라는 기사입니다. 선거가 막바지 있으니까 별별 이제 다 미끼를 던지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 오는 11월 예정된 대선 앞두고 라틴계 유권자들을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반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노름이라며 쓴소리했다. 18일 현지 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12주년 기념 행사에서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와 그 자녀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행정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결혼해서 아이가 나오는데 그게 영주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 부부는 지난 10년 또는 그보다 오래 기간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교회와 학교에 보내며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기회 왔다며 지금도 이들이 미국으로 다시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 허가를 신청해야 해 그 과정이 부담스럽고 가족과 이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들은 미국에 남지만 그림자 속에 있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로 추방될 수 있다는 계속되는 두려움에 산다며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가 미국에 입국해 미국 시민과 결혼하는 경우 합법적 거주를 신청하기 전에 가석방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를 이유로 출국해야 하는데 재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새로운 행정조치 시행으로 불법 체류자로 일정 기간 취업 허가와 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체류 신분을 획득하게 된다. PIP는 미국 가족들에게 적용되던 제도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게 좋은 방법인데 왜 이런 걸 지금까지 안 했나요? 이에 따라 이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영주권 이후 시민권까지도 취득할 길을 얻게 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5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불법 이민자 배우자와 그들의 부모 21세 미만 서류 미비 자녀 5만 명 등 총 55만 명이 안팎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비판도 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는 이민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미국이 이민 국가였음을 상기시키고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선거 이전에 이미 돼 있어야 된다고 보죠. 단지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서 결혼을 빙자한 영주권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6월 19일자 기사로 바이든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 라틴계 표심잡기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